8단원 생각하며 읽어요. 이번 시간에는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의견을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먼저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뒷받침 내용이 믿을 만한지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교과서 258쪽 준우의 글을 살펴볼까요? 6. 준우가 쓴 글을 읽고 의견과 뒷받침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 흥미를 느끼며 즐겁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책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보다 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멈추고 준우의 의견과 뒷받침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예시 답안 의견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는 것이다. 뒷받침 내용 흥미를 느끼며 즐겁게 읽을 수 있어 그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책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7. 준우가 쓴 글에 제시된 의견을 평가해 봅시다. 1번 물음. 준우의 의견은 바람직한 독서 방법과 관련 있나요? 준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자는 독서 방법을 의견으로 냈어. 그러니 주제인 바람직한 독서 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어. 2번 물음. 준우가 제시한 뒷받침 내용들은 준우가 내세운 의견과 관련 있나요? 뒷받침 내용을 보니 준우의 의견에 어울리는 내용들이구나. 3번 물음. 준우가 제시한 뒷받침 내용들은 믿을 만한 사실인가요? 좋아하는 책에 흥미를 느낀다는 부분, 좋아하는 책이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모두 믿을 만한 사실이야. 8. 준우의 의견을 따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 봅시다. 준우의 의견은 바람직한 독서 방법과 관련 있고 뒷받침 내용도 믿을 수 있어. 하지만 준우의 의견대로 책을 읽을 경우에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글쓴이의 의견대로 했을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해요. 적절하지 못한 의견을 선택할 경우에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준우의 의견은 좋아하는 책만 읽자는 것이야. 준우의 의견대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9. 준우의 의견이 적절한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좋아하는 책이 없을 경우에는 책을 읽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좋아하는 책만 읽으면 관심 없는 분야는 전혀 알 수 없게 될 거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면 다른 분야의 책은 전혀 읽지 않을 거야. 1에서 9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혜원에서 준우의 의견이 적절한지 생각해 봅시다. 혜원, 민서, 준우의 의견이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혜원이는 주제와 관련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해. 준우는 주제와 관련 있는 의견을 제시했고 뒷받침 내용도 믿을 만했어. 하지만 그 의견대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적절한 의견이라고 볼 수 없어. 민서는 뒷받침 내용을 선택할 때 내용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어. 11.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떠올리며 자신과 친구들의 의견을 살펴봅시다. 1번. 바람직한 독서 방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보세요. 바람직한 독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관련 있는 책들을 이어서 읽어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야. 책에 나온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읽는 방법도 있어. 바른 자세로 읽는 방법도 추천할 수 있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두 읽는 방법도 있어. 바람직한 독서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영상을 멈추고 적절한 의견을 써보세요. 예시 답안. 관련 있는 책들을 이어서 읽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에 대해 쓴 다양한 책을 비교해가며 읽으면 배경 지식이 풍부해질 것이다. 12번. 다음은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선으로 이어 봅시다. 예시 답안. 글쓴이의 의견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글쓴이의 의견과 뒷받침 내용이 관련 있는지 따져본다. 뒷받침 내용이 사실이고 믿을 만한지 확인한다. 글쓴이의 의견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